그 오늘 우리가 저 역사적인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저 마침 저 사학과 출신이라서 네. 여기 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도 사실 지나다니면서 간판만 봤죠.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뭐 오늘 그 아무래도 이화장 얘기도 좀 하고 이승만 대통령 국부의 평가를 조금 제가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높은 이게 낙산이거든요. 낙산인데 이게 이제 북한산이 이 경복궁의 진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좌청룡에 해당하는 거죠. 우청룡은 어디입니까? 인왕산 줄기죠. 근데 대본에 보시면 인왕산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는 낮잖아요. 이 낙산이. 그래서 이 좌청룡이 약하고 우청룡이 세면은 이른바 이게 저 맞이가 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균형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 동대문에 가면은 동대문이 아니고 흥인문이잖아요. 숭례문이고 근데 여기는 흥인지문으로 진짜 갈짓자를 하나 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른바 풍수에서 말하는 비보거든요. 우청룡 저 인왕산 줄기가 너무 세니까 낙산은 더 마지막하게 길지만은 약하니까 이걸 더 길게 하나 갈짓자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더 길게 흥인 지자를 넣어가지고 낙산의 힘을 비보, 이걸 비보라 그래요. 약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 낙산 줄기인데 내가 알기로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해방 직후에 바로 미국서 귀국하시자 아마 그 당시에 뭐 어디 거처할 때도 없고 하니까 뭐 그 당시 유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아마 조선 중기 때 유명한 그 문인이죠. 신광한 씨, 그 평산시 씨,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터였는데 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면 저 강북에고 서대문가는 쪽에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 거기는 옛날 경교장이거든요. 네, 거기도 이런 큰 집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마 연말에 왔죠. 45년 연말쯤에 백범 김구가 들어오니까 또 그쪽을 마련해주고 경교장에서 하시다가 2층에서 암살당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병원 안에 가면은 옛날 경교장고 건물도 약혼 양식으로 되어 있죠.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주변에 어른들이 아마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사들여서 네. 이렇게 이제 이화장을. 33명이 사들여서. 네, 그렇게 이제 한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님은 아시다시피 뭐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길 때, 그 당시에만 해도 만주에 그 이시영, 이회영 일가가 가 있었고, 브라디보스토크에도 있었고, 또 이제 중국 상해 쪽에도 있고, 해외 또 인민가들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상해로 이제 결론을 왔지만은 임시 초대 의정으로 의장,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누가 뭐 반대하는 사람 없이 이승만 박사가 추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48년에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초대 건국이 될 때 대통령은 아무런 뭐 투표한 적도 없죠. 그냥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초대에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사실 이게 왕손이란 말이죠. 다시 입헌 군주국으로 영국이나 일본처럼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내셨으면 입헌 군주국이 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유, 민주, 공화국 체제를 가시는 거 했죠. 근데 우리 이제 역사 최근에 이제 그게 밝혀지지만 많이 옵니다. 재헌국회 그 기초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유진호 박사가 그 당시에 뭐 위원장이었지만 5월 중순경에 이승만 박사한테 보고된 걸 받아보니까 내각제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은 5월 20몇일에 이승만 박사가 박사로 주셨죠. 선배님 주신 것처럼 미국식에 대통령제로 가야 됩니다. 만일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는 오늘자로 모든 관직을 내놓고 헌법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신다고 해요. 5월 20몇일이에요. 48년. 그래서 긴급히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대통령제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새로 만들지 않고 내각제 토대로 가서 어정쩡한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지금 7차 개정이니까 87년 헌법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국내에서 이승만 박사님 말다시피 외국에 오래 계셨고 국내에서 이 정치판을 짰던 게 이른바 한민당, 호남 이 지주계급들 나도 옛날 또 양반의 후예들 이 세력들이 그 당시에 내각제를 꿈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 년,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국은 내각제 이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고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연말 연초를 계속 내각제 업무가 이제 노골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께서 정하셨던 그 내각제가 지금 뿌리 깊게 대한민국을 70년을 내려오면서 지금 또 업무를 꾸미고 있다. 그 다음에 저는 기독교를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승만 박사님이 재헌 국회를 여는 그날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게 목사님을 한번 초대해서 말하자면 간곡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릴 때는 너무 뭐 예수 믿는다고 너무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데 지금 와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조선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로 물론 상임 시정부를 치면 그거는 실험을 해본 거고 제대로 나가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미국서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파운더들, 건국 그 선조들이 구상했던 게 미국 헌법에 담겨있거든요. 그 어떤 정신, 그게 결국 아까 이동호 교수님도 여러 차례 지지했지만 자유, 그 다음에 국민이 주가되는 민주, 그리고 이게 공화정. 이 이념,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신세계의 이념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접목하는, 이식하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어떤 행동이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하고 성경책 위에서 선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공화정의 이념을 도입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6.25 때도 말씀하신 6.25 이겼죠. 어쨌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한미동맹. 한미동맹에 그 우리 종전협정에 대한민국이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걸 얘들은 지금 가지고 지금 뭐 도대체 건국 대한민국이 지금 자기 군대도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러면서 작전권 뭐 이양을 해달라 그러고 뭐 난리를 치고 마치 자주적인 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놈들이 또 왜곡을 하고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종전선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종전이 아니다 말이야. 남북 통일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하는 지향으로 간다면 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어떤 의지에서 그걸 안 하셨던 거. 그리고 53년에 한미 군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이거는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여러 나라와 군사 동맹 관계도 맺고 각종 협약을 맺었지만 대한민국처럼 신생 국가가 미국과 1대1의 대등한 관계에서 한미 군사 동맹 조약을 맺은 것은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일본은 사실 패전국 대 승전국의 위치로 돼가지고 사실 그거 따져보면 불평등 조약이에요. 미국이 패전국에 대한 일본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형식으로 맺어진 조약인데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외교에는 정말 귀신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맺어가지고 자유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이승만 박사님의 그 공적이란 뭐 더 이상 뭐 토를 달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이승만 박사 그러면은 딱 두 가지로 평가되거든요. 친일파. 두 번째는 부정부패한 독재자. 이게 말하자면 이 좌파, 이른바 진보로 하는 이 좌파 빨강이들의 용어 혼란, 용어 왜곡, 개념 왜곡의 표본이거든요. 그 친일파라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 평생을 일본한테 쫓겨다니면서 핍박받고 살아신 분인데 그 유명한 기자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외국을 돌아다니시지만 여권이 없었거든요. 여권 대신에 뭘 가졌냐 말하자면 미국의 의원들, 뭐 장관들, 미국의 유력한 분들이 써준 보정서를 전부 한 자칭 여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립 어느 나라를 가면은 그쪽 출입국에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나를 보정한다. 또 미국 영사관의 현지에 물어보면은 나에 대한 보정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권이 없이
진짜 이 몇 페이지가 되는 서류를 통행증을 들고 자칭 본인이 만드신 분과 다니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만 얘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LA 가서 운동하실 때 일본 여권 갖고 왔어요. 그분들은 가는 게 다네지만 이승만 어른은 일본 여권조차 받기 싫다고 자기 스스로 만드는 통행증을 갖고 다니신 분인데 이 친일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건국하고 나서 일본 놈들 친일파 놈들을 다 썼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해보자. 김일성이가 만드는 첫째, 첫 번째 북한 조각 내각 장관 그게 보면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이 진짜 친일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만드는 초대 우리 내각에 저기 조각당이죠. 네, 그렇죠. 바로 저기 그 2층 저기 높은 데 있는 건물 초대 내각 명단을 짰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게 조각당 내각을 조직한 당으로 저기 조만하죠. 지금 보면 작은데 방보다 작은 말인데 저기에서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가 탄생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저기 내각이에요. 친일파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일성이가 북한 초대 내각에 친일파가 우글우글한데 한 명도 다만 실무자급에서 일본 관리들을 썼죠.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내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는 정동영이 저하고 국사과 동기이기 때문에 하는데 정동영이 아버지가 식산은행 전주지사에 회장인가로 있었어요. 근데 46년 임시정부 말에 그냥 군장 하에서 순창 거기 면사무소 면장이 된 거예요. 면장 대리로. 왜냐? 그것도 아니면 친일파죠. 근데 써먹어야 되니까. 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동영이라는 놈이 자기 아버지가 26살 때 면장이 됐다는 거예요. 총각 면장으로. 그런 어떤 순창의 유명한 집안이니까 결국 국회의원까지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친일파라고 이승만 박사를 독재를 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뭐 말하는 거는 코로나 2개업령 코로나 독재에 비한 아무것도 아니죠. 순진한 시절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맥혀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을 이제 빼고 국가보훈처장관이 공식 행사에서 이승만 박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저 정말 저는 그래서 아까 동영상으로 주관을 이거 유튜브 또 다 녹음하고 있죠. 아무데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비공개입니다. 이게 저 촬영 그냥 유튜브 생방송 아닙니다. 하여튼 독합니다. 예, 많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게 저 그냥 단순히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따지고 보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부터 이런 용어 왜곡으로 독재자 친일파로 뒤집으시하는 박정희 대통령 또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 시민운동을 해보니까 4.19 때부터 뭐 6.25 이후 뭐 막론하죠. 4.19 이후에 큰 정치적인 이벤트, 큰 사건들, 5.18이라든지 그렇죠? 모든 이런 정치적인 어떤 큰 소요 사태에 북한이 개입되지 않은 게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70년대, 80년대 이른바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반정부 투쟁에 북한의 배후가 있었고, 북한이 다 돈을 대줬고, 지령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북한의 지령에 숨진 거 아닙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데 이걸 밝혀내고 여기에 대한 응집을 한다면 단순히 정권 교체하고 뭐 다수 어리석이 될 수준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뒤집어 내려면 어떤 형법은 뭐 다른 어떤 법적인 처리들은 우리도 역사교육도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즘 이 집회를 많이 못하는 동안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이 운동권 주사파 애들이 금과 옥조처럼 바이블처럼 모시고 시청해 온 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내 옥중수고 책을 내가 좀 복잡한 걸 최근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거기에 보는 얘들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신교육주의 학파라는 게 나와가지고 마르크스 어떤 이론에 따른 새로운 교육이론 그게 이제 정교조로 우리나라에 또 시작이 됐죠. 그럼 정교조가 만들어진 게 90, 공식으로 된 게 90몇 년이죠. 90년부터 따지면 87년인가 그때부터 걔들이 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90년부터 30년 교육을 하고 30년
동안 지난 30년간 교육받은 우리의 젊은 애들은 죄송합니다. 이승만 하면은 친일파 독재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런 무역자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든 게 교육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그런 때가 온다면 이 이화장이 힌도시마는 있어야 돼.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산실이다. 우리가 그냥 오늘 단순히 그냥 왔다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도 한번 그 어떤 이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